근데 첫집에 성공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아, 네.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첫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 그걸 노려. 그럼 노려야죠. 오늘 바쁜 분들을 맞아. 아, 그럼요. 첫집에 첫 시도에서 승관질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 걸 되게 잘해. 오늘 내가 그걸 보여줘. 와. 첫 방문에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냥 오늘은 첫집에 띵동에서 내려 들어가고 띵동에서 두 번째 우리 들어가고 두 번째 빨리 먹고 일요일이잖아. 따뜻한 주말. 네. 네. 오늘 마두동에서 원샷 원킬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여기 한번 들어가시죠. 한번 바로? 아 여기 네.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 그래. 상아 있잖아. 어. 띵동? 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자. 숨겨? 허허허허네 나는 입으로 보고 모르면은 네. 머리로 써. 예예예. 예. 잠깐만. 예. 이제 만약에 아무도 없다. 예. 그다음 바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 그렇죠 그렇죠. 아 우선 띵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굴을 보여줘야지. 굉장히 낫네요. 마두동. 하늘에서 봤을 때 말머리를 닮았다 했어 마두동. 안 계셔. 이게 이김에 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PM의 옥태견입니다. 네. 저 아시나요? 누구시라고요? 2PM의 옥태견입니다. 저기 2PM이라고요. 2008년 데뷔한 Listen to my heartbeat 하고 Again and Again 했던 가수입니다. 헐? 헐? 어, 저 어린 친구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확실히 안 돼? 저 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저기 혹시 저희가 지금 마두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고 있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요. 풍경을 찍고 있어요? 마두동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거야? 아, 찍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오늘 지금 저녁 식사 하셨나요? 아직이요. 어? 아직이에요? 어? 혹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아, 상의를요? 네, 그럼 해주세요. 1분 있다 다시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 서 있을게요. 네. 오, 약간 반응이 좋아요. 야, 얘가 그 펌프라고 잘한다니. 그럼요. 역시. 긴장적인 마린인데. 연습 많이 했구나. 많이 했죠. 준비되어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 연습 많이 했어. 야, 우리가 항상 할 때 누르기 전에 이제 긴장되고 진지하려고 안 해도 진지해지는데. 야, 얘는 그냥 뭐 막 던지네. 이게 다 우리나라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어머, 어떡해.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희들이 어머, 아이고 우리 공주님.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 우리가 저 한기중쇼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요. 예, 오늘을 이제 우리가 그 마두동에서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우리가 담아내려고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프로그램 혹시 한기중쇼라는 방송 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밥동부로 이제 우리 그 투표의 옥태견 씨가 예 함께 하는데. 이제 이경규도 김민진 씨랑 이제 안녕하세요. 예, 또 다른 집을 도전할 거고요. 혹시 식사 전이면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면서 그냥 아이하고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의 밥 동무가 돼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집안이 엉망이네요. 글쎄요, 저희도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그래, 부담스러우면은 예, 우리가 예, 예. 절대 요만큼도 우리 민폐 프로그램 돼서 안 되거든요. 예. 엄마한테 그럼. 엄마? 예. 엄마. 엄마. 역시 엄마가.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결정을 지어 주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시면 예. 저 어머님들이 싫어하시죠. 아, 저 외식 나갔다 오셨습니까? 네, 외식 나갔다가 쇼핑 좀 하고. 예. 그럼 식사는 하신 식사를 거예요? 하셨어요? 점심 했죠. 아, 점심을. 예. 이제 저녁 드셔요. 저녁 시간. 저녁은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실 거고요. 네. 예. 저희들이 아직 첫집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첫집이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부담은 정말 아닙니다. 부담 주시면 예. 안 된다. 두 번째 집도 안 된 적 없잖아요. 두 번째 집도.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의 대답은 yes or no예요? 어머님의 대답은 yes or no예요? 어머님의 대답은 yes or no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대요.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게 아니고 어머님이 모른다는 것은 그렇죠. 네, 조금 그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예. 네. 아버님 저 그러면 우리가 또
나름 또 둘러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그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쁘다. 여기? 어, 딱, 여기 딱. 어, 여기. 코너. 사람이 없어. 눌러봐. 눌러봐, 그럼. 에이, 그렇게 누르면 안 되지. 어? 지그시. 아, 어. 역시. 안녕하세요. 어? 저 보이세요? 아, 저희 인터팀에 화면이 고장났거든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아, 예, 소리 들리시는군요. 저기, 저는 2PM의 옥택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니죠. 아, 네? 뭐래? 예, 어, 저 아세요? 아니죠. 어, 감사합니다. 저기, 저희가 지금 어, 저녁을 같이 먹는 저녁을 같이 먹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서 촬영을 해도 될까요? 밥을 먹어야지. 아니, 같이 밥을 먹어야지. 아니, 같이 저녁을 먹어도 될까요? 저녁 막 먹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설, 어, 오디오 좋아. 이 깜짝 놀랐어. 들어왔어, 집에 옆에. 어, 찌뜩해 군다. 어, 나오신다. 늑대처럼. 아, 나오셔.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천안사 강호동이고요. 저는 투표의 옥택연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그 한끼집쇼 프로그램 촬영 중인데요. 이제 조금 이게 촬영이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제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님하고 우리가 반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저희가 지금 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예. 예. 식구끼리 있긴 한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자, 절대 당황스럽지가 않고 이야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손 줬어? 그냥 이 용기 내시면 또 꽤 좋은 추억이 됩니다. 상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영업사원 같아. 예? 되게 영업사원 같아. 되게 보험 같은 거 되게 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제가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너무 내가 볼 때랑 느낌 좋아. 아, 저도 느낌 성공이야. 아, 그리고 뒤에 따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 나오신다. 예, 예. 지금 음식 냄새가 지금 아, 이미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밥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어머니가 가져오신 대답은? 바로 오시나요? 좀 지금 난리여서 예, 아니 그리고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치울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5분 후에요. 아, 그러면 밥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밥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비트, 한 비트.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이 친구 왜? 이 친구 왜 바뀌었죠? 얘가 지금 맞지? 사람 말 다 알아들어. 일어나. 일어 앉아 기다려. 앉아. 엎드려. 나 봐봐, 다 하잖아. 일어나. 우와. 어, 엎드려. 아, 다시 나와. 어.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아유.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맥스예요. 맥스. 네네. 맥스가 왜 이름을 맥스로?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맥스요? 예. 아, 맥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맥주. 아, 예. 맥주 좋아하셔서. 아, 맥주 좋아하셔가지고. 아, 얘가 들어오는 날 저희가 파티한다고 맥스를 먹으면서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맥스. 아, 브랜드 맥으로 그냥. 브랜드. 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국집 촬영 중인데요. 예. 예. 야, 이렇게. 맨발로 우리를 와주시고 벗은 발 다니고 맨발로 들어오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이세요? 아들 세계에서 팬이라고. 아, 정말요? 네. 어, 아들 되신데? 오, 뭔 일이야? 뭔 대박. 아유. 야, 일남 일녀. 또 최초로 바로 옆집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정신이 없어서 앉으시죠. 예, 예, 아버님 앉으시고. 예, 예, 예. 나는 어머니 보시고 나는 저 이렇게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네, 대학교 4학년. 어, 정말? 대학 1학년. 아, 누나예요, 심지어? 네. 아, 또 누나야. 난 여동생인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동생이 그렇게 동안이 아닌 건지. 아, 누나가 동안인 걸로 하죠. 지금 가게로 났거든요, 자다가. 자다가. 어제 이 친구가, 작은 애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밤새 술 먹고 잤어요. 대학생 되자마자 야, 그거 뭐 마셨어요? 소주랑 그 맛있다는 소맥?